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영하 10도고요. 그래도 탑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예능감 폭발했어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어필입니다. 미호입니다. 아테나입니다. 나스댕이에요. 나스댕님 이제 망우산에서 네. 3년 동안 칼을 갈고 그동안 갈아 없앤 칼만 10자로. 까마귀. 네, 오늘. 오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오늘도 까마귀가 오나? 까치인데. 까치가 대신 왔어요, 현재까지는. 아스댕님 이제 표정이 욕까지 거 정도를 뭐 나한테 싶냐. 바위가 좀 생소하답니다, 오늘. 코스 파악이 살짝 안 됐지만, 그래도 알았고, 땡입니다. 땡입니다. 제일 억울한 거. 입구에서 땡. 골키퍼한테 막혀서 땡입니다. 배우님, 배우님 여기 배우님 왜 또 예, 예능감 폭발하지 마세요. 오늘은 추워요, 다쳐요. 이제 토마스님 이제 지난주에 네, 예능을 예, 오늘 예능을 한번 아주 폭발적인 예능감을 보여주셔갖고 전국에 5천만까지 아니고 선생님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찬스가 드디어 왔어요. 아,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코스를 완전히 파악한 것 같아요 이제. 칭찬을 해도 잘해요. 칭찬을 해도 잘해요. 어, 나스댕님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3년 만에. 나스댕님 빨리 와. 회원님. 감탄사요. 회원님. 살짝. 어, 넘어가나요? 아이고. 어필링. 네, 좋아요. 좋아요. 넘어가나요? 예, 넘어갔어요. 밀어, 밀어, 밀어. 어, 너무는 가지던데? 잘 들어왔어요. 예,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예, 잘 들어왔어요. 아이고야, 이게 웬일입니까? 어필링? 한 달 반만이죠. 좋아요. 잘 올라갔어요. 아,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나스댕님과 이제 현재 이제 1대1 나스댕 선수. 나스댕 선수는 어떻게 이거를 과연 침착하게 과연인데요. 아, 마지막이 어려워요. 마지막에 여기서 살짝만 어긋나도 안 되는 그런 까다로운 코스예요. 안 돼요. 불안해 줄 것. 힘과 기량이 필요한 코스. 1호선 연장선. 아테나님. 아테나님 도전합니다. 자, 안전을 위해서 어필님이 따라가고 있고요. 어우!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아, 아스님 작전이 제가 가만히 엿들어 보니까 하나 올라와서 기아를 한 단 떨어뜨려 주겠다 이겁니다. 성공했나요? 어, 넘어갔어요. 기아는 넘어갔고요. 과연? 아이씨. 그러나 다다다다 이게 하나 내리니까 더 안 되네. 헐렁해지지 갑자기. 야, 딱 치지를 못하네. 어필님도 여기 성공 경험 많아요. 아씨, 왜 흔들리냐? 혼자 떠들면서 타는 게 요즘 유행인가요? 오,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자, 과연? 아깝습니다. 거기서 속도를 못 내네요. 잠깐 여기서 여기를 지날 때 살짝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코스예요. 속도를 못 내면 안 돼요. 자, 날이 추워서 그런지 선수들 기량이 오늘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 흔들리는 거 잡아냈고요. 좋아요. 아, 또 어긋나네요. 아유씨. 아유씨. MTV의 전문 용어 아유씨. 왜 그래? 선생님. 나스댕님 오늘 뭐 조건 좋아요. 바람도 안 불고 까마귀도 없고. 아, 좋아요. 나스댕님 이를 악물었어요. 잘 들어왔어요. 아, 마지막을 마무리를 못하네요. 자, 레오니 올라 올라왔어요. 아, 흔들흔들 잡아내나요? 어려워요. 흔들흔들. 자,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예전에 내가 뭐 이 코스 성공했는데 오늘은 뭐 안 된다. 골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골프장 그대로 있어요. 옛날에 강에서 자기가 팔을 했다고 해도 더블파 나올 수 있는 게 골프예요. 골프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나스님이 굿즈를 이겨내고. 어, 진짜. 대원님? 아, 뭐죠? 기아를 바꿨어. 아, 기아를 바꾸는 소린가요?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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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많이 입어서 불안가 봐, 우리가. 옷을 겁나 많이 입었잖아, 이제. 아이스 선수. 살짝 짜증이 섞였어요, 지금. 좋아요. 아, 상당히 안정적으로 칭찬을 못하는 선수 됐습니다. 토마스님이 전기빨로 전기는 이런 거 겁니다. 를 보여줬어요. 전기는 이런 겁니다. 과학의 힘은 위대하다. 네. 달나라도 갈 수 있어요. 과학의 힘은. 전기 화이팅! 이제 이 바이크가 한 번에 성공하니까 저 바이크들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 바이크 기분 나빠. 저 바이크 기분 나빠. 자, 레오님. 저 바이크 레오님. 이 바이크만 성공했어요 현재까지. 아, 경로 살짝 이탈했고요. 그러나 살렸어요. 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제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뭐 끌바나 메일바가 더 효율적으로 갖고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어필님! 아, 저희는 이 테크닉 어필 미션을 전문으로 하는 산산산 MTV입니다. 3년 동안 칼만 갈고 칼만 간 사람이야. 끝났어요. 선생님. 선생님. 안정적으로 올라왔고요. 아, 좋아요. 품질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됐어요. 아이고, 아까워. 아, 골키퍼의 강력한 수비에 막혀버리는 나스님. 날씨가 추워서 안타까운 순간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됐어. 레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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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으로 됐나요? 됐. 아이고, 똑같습니다. 나스님과 거의 비슷하게 마지막 또 골키퍼한테. 여기 맞는 거예요? 나스님. 아, 여기 안 흔들리고 가는 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여기서 흔들리네. 칭찬을 못해. 흔들리면 안 돼.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안정적으로. 안 흔들려야 되고요. 속도를 내야 되는데, 아, 잘못 들어갔는데 살리기가 어렵죠. 예.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살리기가 어렵죠. 카테나니. 내리지만, 내리지만. 잡아줘, 잡아줘. 아니야,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아, 멈칫. 아, 멈칫하면 안 돼요. 가속을 붙여야 되는데 쉽지 않은 동작이죠, 사실은. 연습도 필요 없답니다. 한 방에 끊겠답니다. 자, 고수 코스로. 나스댕이 이런 건 전문인데, 아, 마지막 낙엽이 뻥 걷어쳤어요. 삼각 골대. 저희가 오늘 이 코스를 선택한 거는 여기 햇빛이 좋아요. 따뜻해서. 바꿀 때. 전기빨. 과학의 힘. 상급 코스. 땡. 아, 잘. 네, 레오님이 근 두 달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레오님. 잘 꺾었고요. 과연. 마지막 관문. 또 아깝습니다. 오늘, 아, 계속 골키퍼한테 막혀요. 예. 나스님 이제 망우산에서 똥꼬 좀 박아보고, 밑에 똥꼬 박기 제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전문 용어죠. 똥꼬 박기는 욕이 아니에요. 아이고. 대원님, 아, 좋아요. 안정적으로 왔고요. 아이고. 자, 대원님 잘 통과하셨고요. 아, 흔들렸지만 좋아요. 살리나요? 아이고. 아테나님 잘 빠져나왔어요. 아테나님이 선호한 코스입니다. 아이고, 거기서 왜 계속 그래.
좋아요. 어, 전깃발. 저 날이 추워서 아주 몸들이 다 둔해요 지금. 잘 빠져나왔어요. 핸들링 반칙 아니고요. 좋아요. 아, 잘 들어갔어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한 건. 아이고, 아깝습니다. 앞에서 레오님이 이제 실패를 하니까 웃었어요. 어필님, 어필님 웃었어요. 집중하고 있는 어필님, 어필님. 아, 골키퍼의 저주가 있는 것. 어필님한테 까일 뻔했는데 어필님이 성공을 못했어요. 아, 스탱님, 조향의 달인 조조조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 제가 제대로 다 찍진 못했어요. 아유, 괜찮아요. 이 바이크, 이 바이크라고 여기 조향이 좋아야 돼요. 조향 스킬이 좋아요. 올라가는 것. 조향, 조향. 오, 조향 스킬이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골대 통과해서 성공했습니다. 꼬링입니다. 이 바이크 성공해서 저 바이크들 성진 났어요. 기분이 또 나빠요 지금. 네, 잘 빠져나왔고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좋아요. 코스 좋고요. 드디어. 아이고, 이거 진짜 아깝다. 들림. 안정적으로 잘 들어갔고요. 나스탱. 나스탱 선수. 좋아요. 안정적으로 잘 갔고요. 잘 갔고요. 잘 갔. 아이씨. 왜 글로 가냐고. 레오님. 이상하게 오늘 패가 안 풀려요. 레오님. 간만에 나오셔서 그런지. 두 달 만에 나오셨어요. 좋아요. 안정적이고요. 된 것 같아요. 어, 아유. 또 안 됩니다. 제가 촬영하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계속. 자. 낙생 선수.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여기서가 안 된단 말이야, 계속. 몸이 굳어지니까 패들이 안 풀려요, 지금. 잘 통과했어요, 예. 여기까지는 아주 품질 좋아요. 됐다.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몇 번째야. 어필님. 어필님 보면은 이제 골 때리는 그녀의 송소희 선수 보는 것 같아요. 날렵해갖고 사이사이 잘 빠져다닙니다. 잘 들어갔어요. 아, 칭찬을 못해. 열받았어요. 아까 제가 풀샷을 못 찍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아테나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드디어 아테나님 성공. 완벽한 성공했습니다. MTV계의 송소희 선수. 골 때리는 그녀를 안 보시면 몰라요. 좋아요. 나승 선수? 나승 선수 그 가보니까 이천수 닮지 않았어요? 어, 왜 그래요? 바로 부러지네요, 막으로. 이천수에 한 방에. 아, 눈이 네, 눈이 좀 비슷해서 칭찬해 주려고 한 거예요, 사실. 오늘 신기하게 패가 안 풀려요. 네, 자, 로또로 치면 이제 번호 네 개까지. 아, 너무 놀았다. 지금 설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한 살 더 먹진 않았어요. 네?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바위를 봐, 바위를 봐, 그치? 된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승 선수 덜 안 지났어요. 아직 한 살 더 먹지 않았어요. 전 국민이 동시에 한 살 더 먹는. 그렇지, 됐다. 됐습니다. 저거 뭐죠? 이거 뭐, 이거는, 야, 이거는 비디오 판독 들어가야 된다. 이거 된 거라고 쳐야 되는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본인이. 어필님. 어필님.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아, 완벽하게.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어필님은 완전히 여기 통과했고요. 나스댕님은 뒷바퀴, 뒷바퀴. 여기. 성공 같은 실패 같은 성공을 옆에서 했어요. 옆에서 찍어봐요, 여기. 네.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누나짤. 누가 나무뿌리를 잘랐네, 코스. 누나짤. 오늘도 괜히.
송출입니다 이거는. 두번 들으면 안 돼. 두번 들으면 폼이 안 나와. 아, 그래 한 번만 들어. 쉽지 않은 코스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조향이 좋으면 꺾고요. 아 역시 저 똥꼬 박은 것 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한 방에! 어우 깜놀! 한 방에 되는 줄 알았어요. 와. 아 거기 치가 필요하네. 똥꼬 박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MTB 전문 용어예요. 이걸 뭐 안장 꼬꾸 때 항문 좌우로 정렬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요.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똥꼬 박기. 오 이게 아우 깜짝이야.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지? 좋아요. 아 그거 안 되죠. 이제 안장에 이제 똥꼬를 박으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몸이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중심이 앞에 가서 걸려야 조향을 핸들을 꺾을 수가 있어요. 됐고요. 됐고요. 되나요? 아이고, 아이고. 가는 거 같아. 아이고. 아테나님. 아테나님 많이 늘었어요. 칭찬 못해. 들려요? 흔들렸지만 흔들렸으면 올라왔어요. 아 조금 오른쪽을 노려야 됩니다. 요렇게 노려야 됩니다. 나스댕님이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똥꼬를 저렇게 안정적으로 박고 흔들리지 않는 기술을 과연 아! 야, 발 들어. 이제 이 양반들이 예능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갈수록 웃깁니다. 자, 골 때리는 그녀의 송소희를 닮으신 분! 너무 젊게 갔나요, 제가? 발! 아, 이거 발 못 들어. 나스댕님 들어 재밌다. 희한한 예능 룰이 생겼어요. 등 담은 발 들어. 좋아요. 아이고 별님 별님 한번 왼쪽 봐. 그치? 좋아요. 아우! 아우! 발 들어! 발 들어! 발 들어! 왼발 들어! 아, 미치겠어. 됐어? 살려줘. 발 끝났어. 사정부터 빼, 사정부터. 아.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코스 오늘도 실패입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 들어.